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녀공장은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며 4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배 높은 32,000원에 형성됐습니다. 마녀공장은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올해 최고 경쟁률인 1,8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도 1,265대 1을 기록하며 증거금으로만 5조 613억 원을 모았습니다. 마녀공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시장 확대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브랜드 리뉴얼과 제품 라인업 확대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